저렇게 앉으면 영어 좀 할래? 아니 나왔나봐. 어 뭐야? 어, 어 죄송합니다. 누가 타 있었어? 뭐야? 아 이 이분들이 가려고 이미 타셨나봐. 방금 차 놓고 가셨나봐. 저거 우리가 넣는 거야. 차켓 안에 있고. 드디어 호텔 입성. 저기 홀리우드 간판 보이지? 뭐야? 오. 아 처음 봤어. 웰컴. 예. 우와 그 배드뷰가 저거네. 누워서 보는 뷰가 할리우드 뷰. 내가 다 저버렸어. 밥에 물 말아가지고 물기 올리면 맛있지. 엄마. 여러분 LA 둘째 날입니다. 아 근데 항상 유럽은 좀 시차 적응이 쉬운 편인데 미국은 시차 적응이 어느 지역이든 빡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제 도착하자마자 렌트해가지고 다니는데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운전할 때 손등에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번에 선크림을 달바 선크림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갈 거거든요. 하루 종일 지금 밖에서 시간을 보낼 거라 자외선 차단제를 완전 꼼꼼하게 발라야 돼요.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요 달바 선크림 굉장히 꾸준하게 써왔는데 이번에 주로 바를 거는 요 달바의 톤업 선크림이에요. 특히 이런 지역에 여행 오면은 피부 화장을 막 꼼꼼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톤업 선크림으로 베이스를 대신해가지고 피부 화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피부 화장을 막 커버하듯이 바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살짝만 보정해주는 정도로만 바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행 와서 간단히 화장하거나 아니면은 막 더운 지역 귀찮은 날 다 활용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제가 반쪽만 발라볼게요. 이렇게 반쪽만 발라도 확실히 약간 은은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되게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부담없이 로션 바르도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나면 피부톤은 자연스럽게 톤업이 쇽 되는 그런 아주 간편한 요즘 그런 거를 베이스프리? 베이스프리라고 하던데 이 선크림이 스웨트 프루프 효과를 검증받아가지고 유분이나 막 땀을 좀 많이 흘려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바른 거는 핑크색인데 이번에는 이 보라색.
이 보라색은 이 보습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노란 피부가 좀 화사한 피부로 보정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보통 핑크랑 섞어서 바르고 아니면은 이렇게 단독으로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마 같은데 또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유분기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콧등 이런 데 좀 조금씩 발라주시면 다크닝을 조절해가지고 오랜 시간 화사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피부 화장이 다 됐죠? 그럼 이번에 달바에서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획전 링크하고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둘게요. 저는 맨투맨하고 요 핑크색 바지랑 이제 미우미우 신발 요렇게랑 요 가방을 제가 중고나라에서 구매했거든요. 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엄청 크긴 엄청 커요. 요렇게 해가지고 나와보겠습니다. 고고! 나가보겠습니다. 종류가 별로 없어 보여. 거기 아메리카노 같지? Hello, can I get two iced americano and one plant-based bread for sandwich, please? Two iced americanos, one al fuego, and one plant-based sandwich. Yeah. Okay. Can you get a name for that order? To go, please. To go. And your name? 그러면 이 정도는 꺼지. 출전 자본주의사예요. 와 근데 올림픽 같아. 아 무섭다. The Lost World Jurassic Park. That was the second in the series. Jurassic Park 2, it was second. In a few seconds, we will be entering Cuba Bowl. Hold all boats in safe zone. 행복하니
할머니랑 가까이서 봐야 돼? Thank you. 짠. 버터를 이렇게 먹는 게 되게 유명해. 약간 고추장 베이스에 간장 양념 넣은 것 같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고추장 들어간 느낌이야, 그치? 엄청 엄청 넣고. 김치 국물에 넣었겠냐, 파스타에. 진짜 맛있다? 응. 고추장 베이스는 맞아. 토마토 고추장 느낌? 그치? 저거? 어. 맞아봐요, 이런? 오, 진짜 맛있다, 이거. 다음 날이 되었고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안에 셔츠랑 미우미우 PKT랑 요거는 이 프리토에서 출시될 제품인데 치마 바지인데 이 바지에도 이렇게 프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마처럼 보이고 이 치마가 되게 풍성한 느낌? 아무튼 근데 날씨가 계속 흐리다는 거. 지수인 척 실패? 이게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왠지 더 맛있을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 많았거든? 왜 그런지 알겠어. 크림치즈랑 베이글만 먹는 게 맛있어서? 응, 맛있네. 그러고 베이글 별로 안 좋은데 그렇지 맛있네 이거는. 시골 가면 있는 거 되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집값 이게 석자라면 적절해요. 맛있다. 이거 감자튀김이랑 먹었으면 진짜 맛있어. 청소기야 뭐야? 크림약? 과연 알겠다. 아직 잠깐 호텔 들어왔는데 지금 또 날씨가 갑자기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알 수 없는 LA의 날씨입니다. 아무튼 저 계속 이렇게 선크림만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훨씬 막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고 다크닝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피부가 지금 오래가는 것 같아요. 여보 마일드? 마일드가 좀 매운맛? 어 이거 넣는 거
팀. 쿠키, 바나나, 코코아, 비스킷 이거 왠지 신기하다. 우쩌쩌. 여기다 그냥 앞접시 하게. 나 칠? 해. 배수랑 먹을까? 이거 어떻게 따는지 알아? 이렇게 따는 거야. 소맥주? 아니면 맥주 만주? 맥주. 운동도 아닌데 그냥 시원한 병맥이 먹고 싶어. 아, 나 술 봐야 되나? 행복해. 이런 게 여행의 행복이야. 그래서 오늘 운동한 거 되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 고기? 응. 고기한테 인사도 다 해주고. 친절해 여기는. 나한테도 되게 잘해주던데. 아 그래? 나한테도 그랬어? 막 서로 이것저것 싸우고 이런 거 되게 좋더라. 도시락 싸우고 약간 나름대로. 내가 운동한 거 같네, 그거는. 하다 열심히 응원해줘서 내가 끝나갔잖아. 내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가 다 남게 안 보였어, 안 돼. 그럼 그거 열심히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야 돼. 걔 쉽티어. 멕시코 얘기하는 거 다가다 얘기하는 거 잘 들렸어, 나는. 그건 그냥 한국어랑 영어의 차이 아닐까? 쉽티? 근데 걔 그나마 열심히 해줬어, 멕시코 애가. 맞아, 되게 잘해줬어. 보기가 빨리 안 하니까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